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결말로 갈수록 이 상황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이 속에 나오는 이름 모를 사내는 도대체 누구인지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재미있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김주영 작가의 방문객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어느 추운 겨울날 낯선 사내가 시골 한촌을 찾아들면서 시작됩니다. 그 사내는 누구일까요? 담배에 불을 붙일 때 얼핏 비친 그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찮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문객 김주영. 그 사내가 추현리에 처음 나타난 건 작년 겨울이었다. 추현리에서 단 한 집뿐인 여인숙에 그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그 사내의 정체를 알아볼 사람이 이 동리에 있을 수 없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물정과는 처음부터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촌에 그런 사람이 찾아들리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돈풍깨나 굴리는 먼 도시의 사냥꾼이 길을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간혹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냥꾼들이 밤늦게 들이닥쳐선 시건방을 떨며 방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때가 있었다. 다행히 불을 지펴둔 빈방이 있으면 말없이 방을 내주는 게 도리였지만 발바닥이 시려오는 냉방이 그대로 있을 경우엔 쌍방간의 번거로움만 더할 뿐이어서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돌려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돈 많은 도시의 사냥꾼이라고 해서 한 칸에 500원 받는 숙박비를 무턱대고 3, 4천 원으로 올려받을 수도 없는 처지일 뿐더러 앙탈에 못 이겨 손님을 들여보내고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해도 그 체면 없이 두꺼운 시골 방구석의 구들장이 데워지려면 3시간 이상이나 달구어야 했고 그 3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투숙객들은 동태가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곤 하였다. 그렇다고 넉살 좋은 뗀놈들 모양으로 금방 더워진다고 너스레를 떨 수는 또한 없었다. 그 사내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그러하였다. 하루 종일 언 땅만 밟고 다닌 사람들을 이쪽의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 좁은 마구간에 소 몰아넣듯 우격다짐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인지상정을 용수가 몰라준다는 것이 할미는 못내 서러웠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밤은 자정으로 깊어가고 동구암 높은 당나무에 바람 스치는 소리가 매운데 멀리 동리 끝간데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지약스러워지는 개 짖는 소리들 사이로 스름스름 속도를 죽여가며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동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긴 하지만 개 두 마리가 온전히 비켜갈 계제가 못 되는 좁은 마을 안길을 두어 번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자동차 소리가 그제사 짧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송중 여인숙 앞에 와서 멎었다. 그리고는 곧장 낡은 판자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계세요? 깎아 지르는 듯이 마디가 분명한 서울 말씨의 젊은 남자가 곧장 소리를 질렀다. 할미는 개들이 지저대는 당초부터 자동차 소리를 듣고 있었다. 구들장에 귀를 대고 누워있으면 두어 마장 바깥에서 기어오는 차 소리쯤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가 제발 자기 집 앞을 지나쳐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물론 바라는 바가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이밤중에 누구시오? 툇마루 밑에 처박힌 고무신짝을 겨우 찾아 정신을 가다듬으려는데 문 밖의 사내가 다급하게 되물어왔다. 아줌마, 빈방 있어요? 북망산을 지척에 두고 있는 할미를 보고 아줌마라니. 잠결에도 오줄없는 놈이다 싶었지만 그런 걸 따지고 서 있기엔 밤추위가 우선 칼 끝 같았다. 어쩌노? 방이 없는데?
방이 없다니요. 여인숙에 방이 없어요? 걸고 넘어지는 듯한 사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는데도 할미는 설득조로 일렀다. 방이사 있지요. 하지만은 전부가 냉방이니 이를 어쩌지요? 냉방에 불 지피면 될 게 아니오. 글쎄,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여의찮아요. 그러지 말고 바로 건너집으로 가보소. 앞집은 여인숙이 아니잖아요. 여인숙은 아니지만 그 집 영감이 윈 마실 상가에 가서 아직 안 돌아왔으니 불 떼고 노는 방이 있을기요. 가서 사정해 보소. 아줌마, 정말 이러지 마슈. 이 양반아, 다 늙어 빠진 할맛이 보고 아까부터 별난 대접하지 마소. 환갑 지난 지가 오래구먼. 운전사임이 분명한 그 앳된 사내와 할미가 문간을 마주하고 서서 설왕설래하는 동안 그 사내는 불을 끈 자동차 속에 죽치고 앉아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운전사가 몰고 온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 동행임에 틀림없을 텐데도 이쪽으로 눈길을 보내는 법이 없었다. 담뱃불을 댕기기 위해 라이터를 켰을 때 잠깐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사내의 깡마른 옆얼굴을 할미는 보았을 뿐이었다. 라이터 불은 금방 꺼졌지만 그때 떠오른 사내의 얼굴에서 할미는 막연하게 어떤 적의 같은 걸 느꼈다. 예, 알았소마. 앳된 운전사는 더 이상 밀고 당겨보았자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듯 사투리를 흉내내곤 다시 자동차로 돌아가 문을 꽝 닫고 그대로 건너집 뜰 안으로 차를 몰아갔다. 얼마간 말이 오가더니 금방 운전사의 목소리로 오케이 어쩌고 하더니 차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와 두런두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그 사내와 접촉하게 된 최초의 일이었다. 이를테면 그 사내와 할미와의 관계는 인연이랄 것도 없는 것이었다. 굳이 인연이란다면 그 사내가 자동차를 탄 채로 송중 여인숙 뜰 앞에까지 와서 담배에 불을 댕기고 떠난 인연밖엔 이렇다 할 건덕지를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이 무사히 건너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뜰에 서서 귓결로 들으면서 할미는 금방 자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추운 뜰에 서 있었다. 라이터 불에 잠깐 동안 조명되던 차 속의 깡마른 사내의 옆얼굴이 왠지 그녀의 뇌리에서 못 박인 듯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산골에 여인숙을 차린 지 10여 년이 지나고 그동안 숱하게도 별난 투숙객과 낯선 타관밭지들을 조속으로 상대해온 터였지만 심중에 희미하게나마 뜻모를 적이가 남는 사람은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적의가 생긴다면 남의 말을 깝죽깝죽 낚아채던 그 운전사에게나 있어야 했었다. 하물며 어두운 자동차 속에 붙박혀 앉아 시선도 주지 않던 낯선 젊은 사내에게 뜻모를 적의를 느끼다니 그 알 수 없는 심기 때문에 할미는 그날 밤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진작부터 이웃을 점찍어 미워한다거나 뒤집어서 호들갑 떨며 거짓 정을 주고 싶은 마음 없이 그저 한세상 남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산골밥 먹으며 덤덤히 늙어왔다고 할미는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늙어 목숨 다할 날이나 기다리는 판국에 언뜻 눈에 들어온 사람에게 근거 없는 적의를 느끼다니 아마 이런 주접을 일컬어 망령이 든 거라고 하는지 모른다고 자신을 나무라기도 했으나 그때 잠깐 느꼈던 강렬한 두려움만은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게 맹랑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물에 콩나듯 그렇게 길을 잘못 잡아 추현리를 찾아오는 도시의 사냥꾼들은 이튿날 새벽이 부유역해 눈을 뜨자마자 털고 일어나선 다시 어디론가 부살같이 떠나버리곤 했다. 그 사내 역시 그랬다. 윤신애가 상가에 가서 그곳에 눌러 묵은 덕택으로 그 사내와 일행은 들들 끓는 사랑방을 차지하고 온몸을 한껏 녹일 수 있었으며 더불어 귀한 녹두주까지 대접받을 수 있었다 한다. 아침에 일어난 할미가 쪽문을 뻘쭘히 열고
건너집 뜰 안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그 산에는 떠나고 없었다. 밤새 잠을 설치게 만든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일단은 시야에서 사라졌으므로 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준 게 아니었다. 30호가 채 안 되는 추현리에 그 사내에 대한 소문이 이튿날 새벽부터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잠깐 들러서 하룻밤을 묵고 간 일밖에 없는 그 사내가 그런 엄청난 소문을 몰고 다닐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그 사내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소문은 돈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도를 벗어나 추현리로 들어오는 동안 다섯 개의 크고 작은 개울을 건너야 했었다. 다섯 개의 개울을 건널 때마다 차는 얼음구멍에 빠지기 마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추현리에서 국도까지 나가는 길은 이틀에 한 번씩 다니는 완행버스도 곧잘 바퀴가 빠지곤 해서 겨울철이면 결행을 흥분한 밥 굶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시골 사이길을 멋모르고 달려든 운전사의 배짱도 놀랍거니와 차 속에 타고 있는 사내의 느긋한 태도에 모두들 놀랐다는 것이다. 차가 얼음구멍에 빠질 때마다 운전사는 사내가 타고 있는 차를 일단 버리고 부근 인가로 천천히 걸어와선 인부들을 고용했다. 산골 이발소나 농협창고 부근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던 청년들이 대포값이나 벌겠다고 얼음구멍에 처박힌 승용차로 몰려들었다.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바퀴에 재갈을 물리고 얼음구멍을 깨고 길을 트고 야단법석을 떠는 동안 운전사는 멀찌감치 자갈길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선 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부들을 구경하고 있었고 사내는 내처 시트 위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가 망가지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 않는다는 태도였다. 똑바로 말하자면 사내는 승용차 속에 내처 기대앉아서 차가 고역을 치르며 얼음구멍에서 빠져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즐기고 있는 표정이더라는 것이다. 얼음구멍에 빠진 자동차가 길바닥까지 낑낑거리고 옮겨질 때까지 사내는 자동차 속에서 기어나올 요량을 안았고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인부들을 바라보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요동하는 차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자동차가 길바닥까지 옮겨지고 인부들이 덜덜 떨며 차에서 물러나고 난 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멀찌감치 물러서서 수수방관이던 운전사가 턱짓으로 인부들을 불러선 점퍼 포켓에서 꺼내주는 사례금이란 돈의 액수였다. 기껏해야 대포값이나 벌어야겠다는 작심으로 달려들었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묻는 인부들에게 대답하는 운전사의 말이 또한 걸작일 수밖에 없었다. 많이 주는데 감정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위조지폐 아니니까 안심들 하슈. 무작정 추현리 쪽으로 스름스름 기어가는 사내의 승용차를 인부들은 물 묻은 바지가랑이가 겨울 찬바람에 동태처럼 얼어붙는 것도 있고 망연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볼일에 있어 한촌인 추현리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나태한 사내를 싣고 언덕바지를 기어오르는 자동차는 기인한 볼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중에 추현리에 닿을 때까지 개울을 만나면 의식적이 아닌가 싶게 얼음구멍으로 차를 쳐박았고 그리고 인근 민가로 달려가서 인부들을 불러내어 차를 건지게 하고는 많은 사례금을 건네주곤 했기 때문이었다. 사내는 시골길을 달려가는 자동차의 속도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목적지를 겨냥해 두고 거기에 닿을 때까지의 고통과 역사를 차창 밖으로 내다보며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하였다. 도해의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그런 속도감 같은 것엔 사내는 이미 쾌감 따위를 잃어버린 인물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더욱더 인부들을 놀라게 한 건 일정한 액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례금을 수시로 집어주면서도 그 운전사는 차 속의 사내와 상의하는 법도 그렇다고 눈치를 보는 법도 없이 그저 휴지 조각 집어내듯 하더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 사내가 추연리에 들어와서 새벽녘에 떠날 때까지 일체 입으로 말이라는 걸 주절대는 꼴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할 말이 있으면 운전사가 도맡아 해왔는데 그 운전사의 말이 그 사내를 곧이곧대로 대변하는 듯 운전사의 결정에 묵묵히 따를 뿐이더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또한 추연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그가 윤 씨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간 뒤 석 달이 못 되어 사내의 운전사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윤 씨네 둘째 아들이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 되니 서울에서도 인류로 꼽히는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로 갔던 윤 씨네 둘째 아들이 잠깐 집으로 내려왔어도 그 사내의 정체는 밝혀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서울서도 인류로 꼽히는 회사에 그가 취직이 된 건 확실했어도 그 사내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윤 씨 영감이 기고만장이었다. 군대에 갔다 온 이후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용돈 타령이나 하던 둘째 놈을 그런 회사에 취직시키는 행운을 얻었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호박이 넝쿨채굴로 와도 분수 나름이지 이건 호박 구덩이에다가 머리를 박은 격이었다. 윤 씨네 셋째 딸도 곧장 상경하리란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추연이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 몰래 다녀갔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할미는 물론 그러한 소문이 자신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또 언제 그가 나타나서 방을 달라고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냉방이 그대로 있는 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할미를 괴롭히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들 용수가 눈이 벌게 져가지고 할미에게 대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용수란 놈이 따지고 있는 것은 그 사내가 처음 우리 집으로 찾아왔을 때 왜 선뜻 냉방이라도 내주지 못했느냐는 것이었다. 용수가 차지할 행운이 잠깐 사이에 윤 씨네 아들에게로 넘겨진 까닭이 제 어미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용수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질책은 할미 편에 있는 게 확실했다. 그러나 할미는 말했다. 세상사가 꼭 그런 건 아니다. 툇마루 끝을 짚고 서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용수가 제 어미를 잡아먹을 듯한 눈을 해가지고 꽥 소리질렀다. 시끄러. 늙은 할망구가 뭘 안다고. 늦게 나온 자식이라 버릇없이 키운 게 탈이라는 후회를 몇 번인가 되씹으면서 할미는 아들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 그 순간 막연하였다. 사람이란 다 지마다 때가 있는 기라. 니도 때가 되면 그런 복가지가 찾아오는 기라. 복가지 좋아하지 마. 오는 복을 쫓아낸 사람이 누군데? 그럼 냉방에다 무조건 사람을 불러들이란 말이냐? 누가 냉방에다 쳐넣으래? 불 떼주면 될 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이다. 아이고, 내가 저런 눈치 없는 할망구와 한솥밥을 먹다니. 이건 차라리 통나무보다 못하잖아. 그런 게 아니여. 사람이 어찌 눈치로 살아가노? 눈치보다는 본심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인기라. 본심 좋아하지 마. 누가 엄니 보고 도둑질 하랬어? 그래가지고 무슨 여인숙을 해먹겠다고 발버둥이야? 여인숙이 어째서? 우리 두 식구 밥 먹고 살잖냐? 흥, 굶어 죽을까봐 오자리게 떠는군. 굶는 게 대수인가?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람의 행세를 하며 살아야 할 거 아뇨? 그럼 우리가 상금가정 사람 행세 못하고 살았다는 거냐? 뱁새는 뱁새대로 살아야지. 황새를 쫓으려면 가랭이가 째지는 뱁이요. 내가 왜 뱁새요? 내가 똥개란 말이요? 그럼 윤 씨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황새란 말이요? 그런 개수작이 어딨어? 개수작이라니? 그럼 그게 개수작 아니고 눈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짓이요? 사람의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쩐지 싫더라.
싫으면 산골에 처박혀 마르고 닳도록 살아버려. 난 나갈 테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요? 할망구 꼴 이젠 보기도 싫여. 지긋지긋하다고. 18.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아도 이보단 낫겠지. 그날 밤도 할미는 못내 잠을 설쳤다. 어렴풋하게나마 아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을 때 할미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마지막 끝, 뜻모를 낭떠러지에 닿아 있음을 느꼈다. 그러한 예측은 전혀 막연한 두려움이면서도 그 자신을 괴롭히는 무게는 너무나 확실했다. 자기도 언젠가는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죽음일 수도 있었고 용수의 가출일 수도 있으며 용수의 취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과의 이별도 어느 날 느닷없이 그녀에게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한 다툼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들과 자기 사이에 길게 가로누워 있는 틈과 거리를 서로가 확인하고 헤어짐의 당위성을 부여받는다는 게 그녀는 싫었다. 이별이라는 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별을 예비하는 어떠한 알력이나 심리적 고통을 먼저부터 겪는 것이 그녀는 두려웠다. 아들로부터 그러한 저항과 비난을 받았을 때 할미는 비로소 문 바깥으로부터 라이터 불빛에 비치던 사내의 얼굴에서 왜 자기가 희미한 두려움을 느꼈었던가가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아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은 잃어버리기 시작하려는 나이이며 아들은 쟁취하고 싶은 충족으로만 살아가는 나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바탕해도 이제 그 아들을 자기 곁에 비끄러 메어두기는 어려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누워있던 잠자리가 비어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의식해야 했다. 그러나 측간적으로부터 들려오는 녀석의 기침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경험하곤 하였다. 그러한 두려움을 주면서도 용수는 좀처럼 할미와의 이별을 결행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할미에게는 그러한 아들의 숨죽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런 고통의 틈바구니 사이를 비집고 때때로 적의에 찬 사내의 얼굴이 떠오르곤 하였다. 그 사내에게 적의를 품은 것은 애당초 할미 편이면서 이젠 오히려 그 사내가 할미에게 적의를 품은 얼굴로 바라본 듯한 착각 속으로 빠뜨리게 하던 것이다. 그 사내가 꼭 1년 만에 이 취언니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가 작년처럼 마을 안길을 두어 번인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송중 여인숙의 문을 두드려준 건 결코 아니었다. 올해는 그 사내가 취현리에 도착하기 사흘 전에 벌써 윤신의 집으로 전갈이 온 것이었다. 사흘 전에 윤신의 집으로 전갈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을 제외하고 사내가 취현리를 찾아오는 도중의 경로나 시간은 거의 비슷했다. 사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벼락이 떨어져도 소리 지를 것 같지 않은 그 완고한 입이라든지 작년에 데리고 왔던 그 앳된 운전사를 아직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은 작년 그대로였다. 다만 별다르게 보였다는 게 있었다면 옆자리에 살색이 몹시도 하얀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사내보다 변한 것은 취현리 사람들 쪽이었다. 물론 윤신애가 그 전가를 받은 날부터 나발을 불고 다닌 덕택으로 취현리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의 방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이 취현리를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몰골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예측도 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결과가 취현리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오직 그 사내가 이 동리에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들떠 있었다. 윤신의 집은 꼭두 새벽부터 잔치를 벌이는 집처럼 부산을 떨었고 윤시댁은 넓은 엉덩이를 뒤룩거리며 공연히 신이 나서 뜰을 건너다녔다. 아이그
나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겠소. 평소에 비교적 말이 적은 편인 윤 시댁도 그날만은 걸핏하면 흥분하고 걸핏하면 토라지고 걸핏하면 반말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런 여인네를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이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작태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해가 이슥해지자 벌써 소문이 추연리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사내가 탄 승용차가 용출이 개울을 넘고 있는데 얼음 구멍에 빠진 차를 마을 사람 거의가 몰려나와서 건져내려 했는데 운전사가 달려와서 그러지 말라고 이르더라는 것이었다. 몇 사람만이 얼음 구멍으로 달려들어 가까스로 건져내긴 했는데 사례금은 바깥에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었다. 괴이한 것은 그런 식으로 사례금을 뿌렸다는 과장된 소문보다는 달리는 차라고는 그것 한 대뿐이었는데도 사람들의 입으로 건너왔을 소문이 차보다 먼저 추현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러한 모순에 의심두는 사람이 없었다. 비로소 추현리 사람들은 그 사내가 이른바 서울에서 시시껄렁하게 뻐기는 갑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라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의 아들쯤 된다는 걸 실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승용차가 자정이 가까워 마을로 다가오는 소리를 할미도 들었다. 작년 겨울, 그 추웠던 밤처럼 올해도 날씨는 추웠고 작년처럼 저 멀리 동리 끝간데서부터 개들이 짖기 시작했던 것이다. 벌써 낮부터 용수란 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 녀석이라고 해서 동리가 떠들썩한 소문을 못 들었을 리 만무하리라. 그 사내가 이 동네에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무슨 놀랄 일이 녀석에게 미칠 리 있을까만 그런데도 쫓기는 노루처럼 갈피를 못 잡고 서성대는 용수란 놈이 어쩐지 가여웠다. 할미는 다만 앞집으로 와 묵는 그 사내가 장녀처럼 하룻밤만 묵고는 날이 새는 대로 후딱 길을 떠나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튿날 새벽에 깨워서도 사내가 타고 온 승용차는 윤신의 집들에 그대로 멎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새벽부터 건너집 주위에는 할 일 없는 젊은 것들은 물론 자발 없는 동리 여인들까지도 몰려와선 담 너머로 고개를 뒤밀고 윤씨 집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왠지 할미는 목구멍이 칵 막혀 오르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할미가 놀란 것은 윤씨 집 대문 앞에 순경 한 사람이 뻘쭘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경이 와서 보초를 서야 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가난한 동리에 기어들어와서 고생이라는 걸 사서 하는 것일까? 순경이 와서 보초까지 서며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라면 왜 작년 겨울엔 여기 와서 들어갈 방이 없어서 추운 겨울밤에 오락가락했을까? 작년에는 왜 순경이 와서 보초를 서며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읍내에서 순경까지 파견되어 온 이면에는 그가 서울서도 유명한 갑부집의 아들이라는 것 이외엔 수긍할 수 있는 사실들이 없었다. 윤씨집 담장을 기웃거리는 동네 사람들을 맹랑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오락가락하는 순경에게 용수란 놈이 한쪽 다리를 딜딜 떠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가서 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이 쪽문 틈으로 내다보였다. 사내는 전날 밤 그 방에 들어간 이후로 행여나 측간 길이라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기척이 없었다. 바깥에서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퍼지르고 있건 순경이 와서 보초를 서고 있건 그 사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태도임이 분명한 것 같았다. 이를테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내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어떻든 어떤 작태를 노출해 보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내를 감동시킬 수는 없었다. 다만 사내는 자기가 좋아서 이 추연리를 찾아왔을 뿐이었고 이곳에 찾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추연리 사람들은 저 혼자서들 흥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근본은
물론 호기심이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를테면 그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 하잘것없는 충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하잘것없는 호기심조차도 충족될 수 없을 만큼 사내는 인색했다. 도대체 바깥바람을 쐴 줄 모르는 별난 성민은 고사하고라도 해질녘이 가까워오자 사내가 들어있는 방으로부터 난데없이 가야금 뜯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가야금을 뜯는 장본인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사내와 동행인 여자의 솜씨라는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뚝귀로 들어봐도 가야금 연주 솜씨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자지러지는 듯한 가야금 가락이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담장 밖에선 동리 사람들은 감탄을 남발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요? 그걸 알아 뭘 해? 이런 낸장. 자넨 궁금하잖여? 궁금하면 어쩌냐고. 궁금하지 않음. 자넨 무슨 지랄로 아까부터 여기서 기웃거리고 섰어? 나는 여자보다 사내 자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그게 궁금하단 말이지. 싱거운 사람. 그야 보통 사람이지 대가리에 뿔났을까 그려? 모두들 일손을 놓고 윤신의 집 주위에 몰려들어 기웃거리다간 추위에 못 이겨서 헤어지곤 했지만 몸을 녹인 축들이 다시 몰려들곤 했다. 하기야 그 사내가 바깥으로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인지 모르게 담장 밖으로 새 나오긴 했다. 금방 날아갈 듯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가 무릎 위에 올려진 가야금을 무속살을 깎은 듯한 손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사내는 아랫목에 뚝 떨어져서 모재비로 누워 눈을 반쯤 감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내가 담배를 피울 적에 누가 잠깐 보았는데 담뱃불이로 올라가는 그 라이터라는 게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담장 밖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는 간혹 방을 드나드는 윤신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새 나왔고 밖으로 새 나온 그런 소문은 살을 붙이고 뼈를 살려서 온 동리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더욱더 마을 사람들을 흥분시킨 것은 내일쯤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역시 한쪽 방구석에 붙박여 있던 운전사가 밖으로 기어나와선 노루 사냥에 필요한 연화문명의 몰이꾼이 필요하다고 바깥에선 순경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이런 짓이 잘 되는 일인가 아닌가 하고 할 일 없이 서성이던 순경이 이제사 제가 구실할 일이라도 생긴 듯 반색을 하면서 다그쳤다. 순경이 그렇게 다그쳐도 운전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럼 정말이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로 할까요? 글쎄요. 북은 산지리에 밝고 건강한 장정들이면 좋겠죠. 책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날 테니까요. 5시까지 이 집 앞으로 집합시키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북은 지리에 밝은 사람이어야 해요. 젊은 운전사는 못을 박는다는 신용을 해 보이느라고 순경의 가슴 한가운데로 깊숙이 손가락질해 보이면서 말했다. 거수경례 반, 재례식 절 반으로 주걱거리며 순경은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몇 번인가 다짐했다. 할미는 용수가 그 열 사람의 몰입군 중에 들어있지 않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물론 몰입군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그만한 수고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을 건 뻔하고 소문대로라면 싼 겨울 양복 한 벌값이라도 벌어올지 몰랐다. 그러나 할미는 그것이 두려웠다. 용수가 받아낼 보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을 할미 자신과 용수와의 어긋남이 두려웠다. 그러나 몰입군으로 자원한 많은 동리 사람들을 제치고 용수는 기어이 발탁을 받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할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리가 푹 꺾이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할미는 말했다. 그런 속엔 못하러 가려 해? 못하러 가다니
노루모리 하러 가지. 안 가는 게 썩 좋겠다. 잔소리 말아요. 엄니는 공연이 그 사람들을 적대시 하는데 그런다고 내가 엄니한테로 돌아설 줄 알아? 섭섭한 소리 그만두고. 말리지 말란 말이야. 나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 내가 윤신의 아들보다 무엇이 못났다고? 네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종노릇밖에 할 게 있겠냐? 종노릇도 좋다고. 어머니 밑에서 식은밥 얻어먹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 종노릇이 낫지. 식은밥도 내 것이 좋으니라. 난 차라리 남의 뜨거운 밥쪽을 택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돈이 그리도 좋으냐? 누가 돈이 좋다고 했나? 출세가 좋다고 했지. 몰입꾼으로 따라간 녀석이 무슨 출세주를 잡겠다고 그 야단이냐? 냄새만 맡아도 그게 어딘데? 더 다투기 싫어서 할미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신의 설득 따위로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아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고 있는 자신이 언뜻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용수는 지금 출세를 위해서 저 발버둥이 아니라 화려한 것에 마취되어 지각 없이 허둥대고 있다고 할미는 생각했다. 무작정 제 혼자서만 도취된 그 지각 없이 화려한 꿈 같은 건 그 사내가 추현리를 떠나버림으로써 곧장 끝나버릴 게 뻔했다. 그 뒤 겪어야 할 용수의 허탈을 할미가 달래주거나 치유해줄 자신이 없었다. 그런 자신이 없을 바에는 처음부터 녀석이 그 몰입꾼에서 빠지도록 만드는 게 현명한 대책일 것 같았다. 보초를 서고 있는 순경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그 젊은 운전사에게 사정을 해볼까도 생각했었으나 두 방법 중에 어느 것이든 용수의 타박을 받기에만 십상인 것들이었다. 녀석이야말로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겠기 때문이었다. 그 사내가 추현리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녀석은 건너집 담장 주변을 거의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저녁 잠을 온전히 설치며 궁리를 짜내어 보았으나 별 신통한 대안이 나설 리 없었다. 그렇다고 또한 시간을 무작정 흘려보낼 수도 없었다. 뭔가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 행동해야겠는데 적합한 명분도 대안도 나서주질 않았다. 새벽이면 용수는 남 먼저 건너집으로 달려갈 놈이었다. 할미는 용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을 죽이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을 앞 당나무 위를 스치는 밤바람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려왔다. 할미는 가만히 헛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흙벽에 걸어놓은 호미 한 자루를 벗겨내렸다. 호미를 손에 쥔 그녀는 소피를 볼 때처럼 헛간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둠에 희뿌옇게 보이는 맞은편 흙벽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손에 든 호미를 아래로 내리찍었다. 금방 발등 위로부터 뼈를 갈가내는 듯한 아픔이 전신을 훑어올렸다. 할미는 호미자루를 쥔 채 헛간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러나 두 발을 못 내디뎌서 할미는 헛간 거정문을 안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허리가 나무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으스러지도록 아팠다. 그녀는 간신히 소리질렀다. 용수야! 할미의 귀결에는 그러나 마을 앞 당나무 위를 스치는 찬 겨울바람 소리만 가득히 담겨왔다. 할미가 바라던 것은 방문을 황급히 열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용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마을 앞 바람 속에 갇혀있는 당나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명료하게 들려왔다. 할미는 다시 한번 온몸의 힘을 모아 소리쳤다. 용수야! 할미는 다섯 걸음 앞에 있는 툇마루가 바닥끝처럼 멀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용수에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생각과 빨리 발견되지 못한다면 이 엄동설안에 마당에 쓰러진 채 그대로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은 어지러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할미는 기어코 툇마루까지는 기어가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다.
참마루에 겨우 도착해서 몇 번인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용수를 불렀다. 용수가 문을 열고 얼굴을 삐쭘하게 내미는 것이 할미의 시선에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을 계기로 할미는 잠깐 동안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에 어버다 뉘어 놓았는가 보았다. 옷옷에 희미한 불빛이 바라보였다. 통증은 여전했으나 아들의 한 손이 할미의 왼쪽 어깨를 꼭 감싸주고 있었다. 엄니, 왜 그랬어요? 제발 그런 고집 좀 부리지 말아요. 그런 연극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느냐고. 내가 언제? 할미는 변명하려다 고통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희미한 시선으로도 용수가 울고 있는 게 역력히 바라보였다. 출세를 해야 할 거 아니여. 그래야 엄니도 좀 호강해 볼 게 아니여. 그걸 왜 몰라? 내가 엄니를 버리자는 게 아니란 말이여. 내가 출세라도 하면 엄니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란 말이여. 몇 번인가 킥킥 울음을 토하고 앉았던 녀석은 그러나 몰입꾼들 모이는 시간이 되자 할미를 이웃에 부탁하고 사내의 일행을 따라 나서고 말았다. 할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병원에라도 업혀갈 만큼 상처가 깊지 않았고 출혈도 많지 않았다는 게 보통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설령 병원에라도 다녀와야 하는 깊은 상처였다면 용수는 어쨌을까? 아마 할미를 병원에라도 팽개치고 사내를 따라 나섰을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어쩌면 그런 깊은 상처를 남기지 못한 게 지금의 할미로 보아선 다행인지도 몰랐다. 창피스러워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연유로 자해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늙은이가 혼자 속으로만 마음먹었던 그런 일을 꿰뚫은 듯이 알아차리던 용수란 놈의 영악함이 할미는 슬플 뿐이었다. 알고 보면 그런 자해 행위까지 저질러가며 녀석을 자기에게 비끄러매는 의도 자체엔 명분도 체면도 없었다. 다만 그 사내에게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적의 때문에 그리고 사내에게서 느꼈던 그 적의가 용수란 놈에게 뭔가 석연치 못한 흔적 같은 걸 남기고야 말 것 같은 두려움이 할미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용수란 놈에게 일러줄 수 없었던 게 할미는 안타까웠을 뿐이었다. 용수가 없는 이틀 동안 할미는 아픔보다는 그런 후회로 오히려 가슴 애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추현리로 돌아온 사내들은 몰입꾼들의 결사적인 헌신으로 세 마리의 노루를 사냥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중에서도 용수의 활약은 거의 생명을 걸지 않았나 싶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정거리 안쪽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는가 하면 이 한겨울 얼음장을 깨고 사내의 일행을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었고 마지막으로 잡은 노루를 혼자서 뒤쫓아 거의 한나절을 뛰어다닌 일까지 용수가 도맡아 해냈다는 것이었다. 그럴 동안 용수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아 보였고 충혈된 두 눈이 시종일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었다. 계곡으로 몰아넣은 노루를 사내는 일부러 허총질을 해서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 못 챈 용수는 길길이 뛰면서 사내의 서투름을 꾸짖더라는 것이고 용수의 버릇없음을 나무라는 일행들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사내는 한가롭게 웃을 뿐이더란 것이었다. 어쩌면 용수의 처절한 듯한 충성심을 사내는 외면하면서도 그러나 말없이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사내가 가지고 있는 사냥총은 한 마리의 노루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겨울 햇볕에 번들번들 빛나고 있어서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들조차 공포심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음에도 용수가 사정거리 안쪽으로까지 몰이한 노루를 몰아붙이며 소리를 치고 구르다시피 날뛰고 있는 꼴을 사내는 총의 안전장치를 풀지도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서서 바라보더란 것이었다. 노루를 잡기 위해 목을 지키고 있는 시간보다는 소리를 질러대며 산구름을 냅다 뛰어오르고 내리는 몰입꾼들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곡으로 내닫는 용수의 행동을 사내는 구경하러 온 사람이더라는 것이었고
용수는 흡사 훈련된 사냥개처럼 사내와 몰입꾼 사이를 오가다란 것이었다. 일행은 도합 7마리의 노루를 만났지만 사내의 총질이 서투르기 짝이 없었으므로 수확은 겨우 3마리였다. 그러나 정말 사내의 총질이 서툴렀던가에 의심이 갔던 것은 잡힌 3마리의 노루는 한결같이 목덜미 부근에 총을 맞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으로 보면 사내는 일부러 4마리의 노루는 놓아주었는지도 몰랐다. 알고 보면 사내는 몰입꾼들에게 쫓기는 노루보다는 노루를 쫓고 있는 몰입꾼들을 구경하기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용수의 활약을 눈여겨보았을 것이었다. 그것은 용수가 바라던 것이었고 그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냥을 끝내고 그들이 돌아가던 날 아침 사내의 운전사가 용수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 사내가 용수를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운전사가 가지고 왔다. 방바닥에 배를 붙이고 누워 앞집 사내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용수는 그 순간 뒤통수에 전기가 찌르르 통해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운전사의 뒤를 따라 건너집으로 갔다. 떠날 채비가 끝난 사내와 여자는 벌써 차에 올라타 있었다. 용수를 보자 사내는 여느 때처럼 씩 웃었다. 이번에 수고했소. 사내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사내가 추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쾌한 큰 소리로 말한 건 아마 그때뿐이었을 것이다. 용수는 물론 그 말에 몸둘 곳 모르고 조아렸다. 사내의 입에서 다음 질문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어디 외주로 나가서 활동할 계획은 없죠?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연락이라도 주신다면 어쩌려고요? 물론이죠.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으니까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전 그게 아니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노임은 저 사람이 톡톡히 줄 테니까요. 그동안 틈틈이 노루목이나 잘 봐둬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시동을 걸고 있는 승용차는 윤신의 식구들의 조아리는 허리를 비켜서 도로로 나서고 있었다. 뭐라 그랬어? 응? 그 선생이 너보고 뭐라 했지? 차가 저만큼 동구박 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서 있는 용수에게 취연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었다. 아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용수의 착각이었나요? 자기도 앞집 윤신의 아들처럼 그 사내에게 잘 보여서 서울에서 뭐라도 한 자리 얻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기대를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 모르지. 노루몰이를 열심히 하면 사내의 눈에 들어서 어허, 저 청년 참 성실하네 하고 마음에 들게 되어서 윤신의 자식들처럼 될지.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할걸. 미친 사람 모양 몰입꾼들과 사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정신줄을 놓고 뛰어다니는 사냥개처럼 해대더니 진짜 사냥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예상외여서 허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엄니가 걱정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 것 아닌 것에 괜시리 욕심 부리다가 쓸데없이 헛바람 들지 마라. 괜히 마음만 아프다. 그래서 용순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추운 겨울밤 여인숙에 찾아든 그 사내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적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사내가 불러올지도 모를 풍파를 미리 예견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니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잖아요.
아들 용수가 윤신의 자식들이 잘 된 걸 보고 눈이 뒤집혔죠. 그런데 저도 용수의 처지와 같았다면 그러지 않았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갑한 시골에서 혈기방장한 청년이 살기란 참 쉽지 않죠. 옛날에야 워낙에 바깥 세상의 일들을 보고 듣는 정보가 없으니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이나 저곳의 세상이나 매한가지겠지 여기며 눌러 살았겠지만 시대가 바뀐 요즘에는 어디 그런가요? TV를 틀면 온통 삐까번쩍하게 빛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비춰지고 있고 누군 얼마를 벌었네,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네 하는 뉴스들이 가득하니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일면식도 없던 그 사내에게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감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내 때문에 아들 용수와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무조건 아들을 품에 안고 살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언젠가는 아들도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헤어짐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 자신의 죽음이거나 아들 용수의 가출이거나 아들의 취직 때문이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은 바라지만 어떤 다투는 일로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서로가 헤어지게 될 당위성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떠날 시기가 되어서 떠나야만 할 이유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떠나는 것은 좋겠지만 다투고 싸우다가 지쳐서 떠나가게 되는 건 어미의 마음으로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낯선 사내 때문에 그 안 좋은 방식으로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속에 피어오르니까 용수가 하자는 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미로 발등을 찍었던 거고요. 그러면 엄마 걱정에 노루 모루꾼 일은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희망사항은 용수의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간단하게 꺾여버리고 말았죠. 근데 마지막이 압권이었죠. 자네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되네. 내년에도 내가 이곳에 와서 노루 사냥을 할 거니까 노루 길목이나 잘 살펴두게. 그러게 어쩐지 용수가 노루몰이에 열정을 불사른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은근 걱정이네요. 지가 출세 못한 걸 두고 또 엄니 탓을 할까 봐서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지난번 그 사람을 찾아왔을 때 냉방이든 뭐든 일단 주워놓고 불 뗐으면 좋았잖아요. 그럼 윤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삐까번쩍하게 취직해서 엄니 호강시켜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엄니를 자꾸 귀찮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 하나.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이며 내 길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 것이다. 근데 내 길인지 아닌진 어떻게 알죠? 아, 그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참, 그리고 그 산의 말입니다. 정체가 뭘까요? 정치나 경제계의 거물급 인물이 아닐까요? 네, 각자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작가의 단편소설 방문객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